자, 오늘은 여러분들 교과서는 100쪽이고, 교재는 66쪽이죠? 네. 전 시간에 저기 혼하층, 수혼하층, 심해층 세 개까지 얘기했죠? 네, 그래요. 뭐 다시 한번 가볍게 얘기를 해보면. 자, 우리가 이제 수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죠? 자, 수혼에서 우리가 표층 수혼이라고 해서 해수면의 수온 분포는 대체로 위도랑 나란하더라. 그죠? 그래서 저위도 지역은 온도가 어떻고? 당연히 따뜻하고, 고위도 지역은 차갑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였어요? 그렇죠. 햇빛, 즉 태양 복사랑 관련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저위도 지역은 태양 복사를 강하게 받으니까 당연히 이제 수온이 높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 얘기했었는데, 깊이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층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자, 가장 위에 층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혼합층이요. 그쵸? 자, 혼합층은 특징이 두 개였죠? 첫 번째, 수온이 가장 높은 거. 이유는 뭐 때문이다? 그렇죠. 태양 복사 때문에 수온이 가장 높다는 거죠? 네, 그래서 수온이 가장 높다. 이거 있었고, 두 번째, 요 수온이 일정한 거는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람으로 인해서 뭘 했기 때문에? 혼합. 그쵸? 혼합을 하기 때문에 수온이 일정하다는 거. 요거 두 가지 여러분들 체크하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깊이에 따라서 수온이 쭉 내려가는 층. 요 층의 이름은? 그렇죠. 수온 약층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수온 약층. 여기는 위에는 따뜻하고 밑에는 차가우니까 얘들이 서로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이고 대류 활동도 없죠? 그래서 어떤 층이다? 그렇죠. 절대 안정의 층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맨 밑에 층의 이름은요? 심해층. 그래서 여기가 가장 밀도도 높고, 역시 여기도 수온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살펴봤었는데요. 자, 여기서 요 심해층은 사실상 전 지구가 거의 다 일정해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바다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얘가 깊이가 가장 깊고, 양도 제일 많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봤을 때, 셋 중에서 가장 지구 전역에서 변화가 큰 것은 어디일까요? 그렇죠. 단연코 혼합층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 혼합층의 위도별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요걸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교과서는 100쪽, 교재는 66쪽에 있는 그래프를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거기 가운데 있는 그림 보시면 돼요. 가운데 있는 거. 위도와 연직 수온 분포 해갖고. 자, 거기 보시면 그래프 두 개가 있는데, 왼쪽 거는 각 위도별로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이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를 이렇게 두께로 표시를 해준 거고, 오른쪽은 이런 형태의 그래프로 표시해준 그래프죠? 그죠? 자, 그럼 우리는 한번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요게 더 익숙하니까. 자, 먼저 고위도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고위도 찾으셨나요? 찾으셨어요? 네, 고위도. 자, 고위도 보세요. 여러분들, 고위도는 어때요, 그래프가? 거의 일자죠? 네. 자, 왜 그럴까요? 고위도는 지금 그래프가 거의 일자로 나와요. 그렇죠. 그냥 춥기 때문이죠. 그래서 추워가지고, 즉, 이 태양 복사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이 수온이 거의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 표층이나 심해층이나 수온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구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고위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온이 너무 낮다 보니까 얘네 셋의 구분이 사실상 없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고위도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위도랑 중위도 볼게요. 자, 저위도랑 중위도도 여러분들 거기 그래프로 이렇게 쫙 표시가 돼 있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 자, 둘을 비교해 봅시다. 둘 중에서 수온은 딱 보니까 혼합층에서 누가 더 높아요? 저위도. 그렇죠. 단연코 저위도가 더 높죠? 그래프 보니까 저위도가 더 오른쪽으로 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태양 복사 많이 받으니까 저위도 쪽이 수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뭐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 자, 근데 보세요. 두 번째. 혼합층 두께 한번 비교해 보세요. 두께는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중위도가 더 두껍죠? 자, 그러니까 지금 혼합층 온도 자체는 저위도가 더 높습니다만 두께는 중위도가 더 두꺼워요.
그렇죠? 네, 그럼 두께는 왜 중위도가 더 두꺼울까요? 바람이 많이. 그렇죠. 바람이 섞어져서 수온이 일정한 건데 바람이 강하게 불면은 수온이 일정한 구간 바로 요 혼합층의 두께가 증가한다. 지난 시간에 요 얘기 드렸었죠. 그러니까 중위도 지역은 기본적으로 바람이 세게 불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보다. 그 바람이 여러분들 앞에서 계속 이름만 등장하고 있는 바로 그 편서풍이라고 하는 바람인 거예요. 편서풍. 물론 편서풍이 어떤 바람이냐? 그건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울 거지만 어쨌든 그 바람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위도에 따라서 이렇게 일정하지 않고 서로 분포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 요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수온까지 전부 다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에서 염분 살펴봤고 용존산소량 살펴봤고 그 다음에 저기 수온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뭘 해볼 거냐면은 해수의 밀도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밀도. 여기가 이제 마지막 내용이 되겠어요. 이번 단원에. 자, 여러분들 밀도가 뭔지는 다 알고 계시죠? 네, 해수의 그냥 뭐 우리가 보통은 밀도가 높다 낮다 이런 거를 그냥 옛날 좀 쉬운 용어로 하면 뭐 무겁다 가볍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뭐 정확한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밀도가 높으면은 전반적으로 밀도가 높은 애랑 낮은 애랑 같이 있으면 높은 애가 어떻게 돼요? 아래로 가라앉게 되죠? 밀도 낮은 애는 위로 떠 있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밀도를 보면은 어떤 바닷물이 가라앉고 어떤 바닷물이 위로 뜨게 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밀도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바닷물의 밀도를 알 수 있느냐?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 요인들을 지금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앞에서 염분 배웠고 수온 배웠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배웠던 거예요. 바로 이 수온하고 염분이 바로 이거랑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볼게요. 자, 수온하고 염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수압인데요. 자, 요거 세 가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간단하게 얘기해보죠. 자, 수온이 밀도랑 관련이 있는데 고밀도의 해수면은 수온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지 않을까요? 낮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차가운 바닷물일수록 여러분들 밀도 높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수온이 낮을수록 밀도가 높아요. 그죠? 네. 네. 이거는 뭐 이미 앞에서 다 했던 얘기예요. 차가운 애들이 좀 더 밀도가 높습니다. 네. 이거는 뭐 알고 있는 얘기니까 패스. 그 다음에 염분 얘기해 봅시다. 염분은 그러면 수온의 밀도가 높으려면 염분이 높아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높아요. 높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염류가 많이 녹아있다는 얘기는 다른 물질들이 빽빽하게 분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염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밀도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수온은 낮을수록 밀도가 높고요. 염분은 높을수록 밀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수압인데요. 수압은 역시 이제 수압이 높을수록 밀도가 높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해수의 수압이 밀도에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뭐 해수욕하는 그런 데에서는 거의 영향이 없고 아주 깊은 심해 지역 가면은 얘가 좀 영향을 미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어떠냐? 얘보다는 얘네 둘의 영향이 훨씬 크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거의 수온하고 염분의 영향을 좀 크게 받는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래서 요 수온하고 염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해수의 밀도가 변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얘네들의 경향성이 완전히 똑같으면 우리가 쉽게 비교하겠지만 얘는 낮아야 좋고 얘는 높아야 좋잖아요. 둘이 서로 반대죠. 그러면 얘네들이 상반된 값으로 인해서 밀도가 달라지고 있는데 어느 경우에 더 큰 영향을 미칠까요? 수온일 것 같다. 염분일 것 같다. 사람들마다 지금 생각이 다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비교하기가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알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거 각각의 값만 가지고 우리가 밀도 비교하기가 조금 나쁘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동시에 고려해 주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 두 개의 값으로 밀도를 이미 과학자들이 다 계산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계산해놓은 거에다가 우리는 점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 점을 찍는데 그 그림이 여러분들 오늘의 마지막 내용 바로 수온 염분도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또는 영어로 TS도라고 부릅니다. TS도. 자, T는 템퍼러처, 온 수온, S는 염분. 염분이 이제 솔트로 시작하겠죠, 그렇죠? 내가 이거 까먹었어요. 솔리티어였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에, 요 각각이 써 있는 그래서 TS도 해서 수온 염분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이 그림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 뒤에서 또 나와요. 뒤에서 이 그림 또 써먹으니까 요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니까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TS도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TS도 교과서는 101쪽에 있고요. 교재는 66쪽에 있습니다. 자, 거기 보도록 합시다. 조금 위로 올려야겠네요. 자, TS도에서 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가로, 세로, 축 보는 거 중요하다고 했죠? 자, 가로축이 뭐죠, 거기서? 염분이죠, 염분. 자, 염분 오른쪽 갈수록 크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염분 오른쪽으로 갈수록 큽니다. 그 다음에 세로축은 자연스럽게 수온이고 위쪽으로 갈수록 높은 거 보이시죠? 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그래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선들이 쫙쫙쫙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선들이. 자, 이렇게 선들이 쫙쫙쫙 그려져 있는데 이 선이 제일 중요해요. 자, 보시면 이 선들이 바로 등 밀도선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여러분들 요새 배우다 보면 자꾸 등 모모선이 계속 등장을 하죠? 여기서 이제 등 밀도선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등 밀도선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밀도가 같은 것. 그렇죠. 네. 밀도가 같은 것끼리 연결해 놓은 선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들은 다 밀도가 서로 같다는 얘기입니다. 밀도가 같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밀도가 같은 것끼리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 놓은 건데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등밀도선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요 왼쪽 위에 있는 게 밀도가 높은지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밀도가 높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느 게 더 밀도가 높을까요? 그렇죠. 이쪽에 있는 게 지금 밀도가 높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돼요. 왜? 수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낮을수록 밀도가 높습니다. 염분은 높을수록 밀도가 높아요. 그럼 이거 만족하는 게 결국 이쪽이죠. 그래서 이쪽에 있을수록 밀도가 높다는 거 요거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높다. 네. 요거까지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그래프만 보면은 내가 어떤 바닷물의 수온값을 알고 염분값만 알면은 여기다 딱 점 찍으면 밀도가 얼마인지 대충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밀도를 그냥 파악해서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램을 여러분들이 뭐 일일이 그리실 필요는 없고 다 그려져 있는 거에 점만 찍으면 된다라는 얘기고,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이걸 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두 개를 하나 갖다 놔볼게요. 자, A라는 바닷물이 있고요, B라는 바닷물이 있어서 두 군데에 내가 수온하고 염분값을 딱 찍어봤습니다. 자, 그럼 보죠. A랑 B 중에서 누가 더 수온이 높을까요? B가 더 수온이 높죠? 수온 위쪽으로 가서 더 높은 거니까, 그죠? 둘 중에서 염분은 누가 더 높을까요? B, 그렇죠. 가로축으로 봤을 때 염분이 B가 더 높습니다, 그죠? 세 번째, A, B 중에서 그러면 누가 더 밀도가 클까요? A죠? 지금 보시면 등밀도선이 여기 있고 A는 여기 있는데 등밀도선이 얘가 더 오른쪽 밑에 있죠? 그러니까 A가 더 밀도가 크다. 그냥 이렇게 비교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점만 찍어서 비교하시면 해수의 밀도 비교는 그렇게 어려울 게 없죠? 그래서 이 그림만 있으면 이렇게 이제 쉽게 비교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만 더 합시다. 얘네 둘을 그러면 제가 같은 양끼리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딱 중간값이 될 것 같죠? 어떻게 하냐면 얘네 둘을 이렇게 직선으로 이어요. 그런 다음에
이 중간 값을 찍는 거예요. 여기에 딱 절반이 되게. 이렇게. 그러면 얘네, 얘랑 얘를 딱 반반씩 섞었을 때 중간에 밀도 값이 요만큼이 됩니다. 네. 그럼 어때요? 밀도도 약간 중간쯤이 되죠? 네. 수온이나 염분도 딱 중간쯤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찍히는 건데, 예, 요거는 예전에 기출에도 나온 적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네, 됐고요. 저기 옆에 우리나라 주변 해양 특성 잠깐 보실래요? 67쪽. 예, 그것만 하고 끝낼게요. 가볍게. 네, 시험범위 들어가죠. 자, 우리나라 주변 해양은요,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가볍게 말로만 할게요. 자, 동해, 황해, 남해 어딘지 다 아시죠? 모르는 사람은 저기 우리나라 지도를 펴서 보고 오세요. 자, 우리나라 주변 해양은 아르고 플로트 관측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측정을 다 했는데요. 자세한 거는 그거 글 읽어보시고. 자, 거기서 여러분들 동해는 한류랑 난류의 영향을 받습니다. 한류 난류가 뭐지? 하는 분들은 이거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배우도록 하고. 황해가 여러분들 제일 중요해요. 황해는 강에서 담수 유입이 크기 때문에 염분이 났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해둘 만한 부분이고요. 자, 남해 보세요. 남해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남쪽에 있으니까 제일 따뜻하겠죠. 제일 따뜻하고 그 다음에 가장 연중 수온 변화가 적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양식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의 김양식이 남해에서 제일 많이 이루어집니다. 김양식. 그래서 양식업하기 좋다는 거. 요 정도만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